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마법 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홍천강 부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6월의 어느 날, 작은 렌즈를 통해 아름다운 초지 풍경을 담고 물가에서 힐링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강원도 춘천 남면에 위치한 강촌 낚시터를 여러 구독자님들과 공유해봅니다. 초수지를 한 바퀴 돌아보고 마음에 들어온 자리에 좌대를 먼저 설치합니다. 더운 날씨지만 언제나 그렇듯 준비를 하는 시간은 설레이는 일입니다. 자대와 텐트를 준비하며 더워진 몸의 열기를 맥주 한 모금으로 식혀봅니다. 어디로 떠나야 할까? 출조를 나오기 전 수없이 많은 생각과 장소 선택을 고민했고, 그 결과가 설령때로는 빈작일지라도 오늘도 붕어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서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붕어 낚시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는 그 자체였는데, 그동안 붕어 낚시를 다니면서 어쩌다가 월척 붕어에만 집착하곤 했는지, 제가 붕어 낚시만의 순수함을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때는 항상 오기 어렵고, 어렵게 온 기회는 놓치기 쉽다고 했던가요? 제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자연이 선사해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편안히 낚시를 즐기며 힐링으로 만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이 속삭이고 있는 대화를 엿들으며 이제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늦은 점심과 이른 저녁을 겸해서 소소하게 아내와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모처럼 캠핑 분위기도 내봅니다. 제 몸 안에 숨어있는 술귀신도 깨울 시간이네요. 이제 아늑함과 고즈넉함이 절정에 다다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지금 바랍니다. 지금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붕어 낚시에 대한 애정이 변치 않기를. 텐트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알람을 대신해서 잠을 깨워줍니다. 세상의 소음을 모두 덮고 조용히 내리는 빗소리만이 텐트 안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비도 동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를 빼꼼 날고 아내는 내리는 비를 감상하며 입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빗방울로 뒤덮인 수면위로 붕어가 어렵게 얼굴을 드러냅니다. 만나서 반갑기만 한 강촌 낚시터 도종붕어입니다. 붕어 입질로 착각하게 했던 야속한 부르기를 위해서 간밤에 없었던 입질은 아침이 되고 나서부터 간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아침 조항이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이내 잠잠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몸을 맡겨봅니다. 비가 내리는 조용한 이곳 분위기는 개인적으로 만점을 주고 싶네요. 언제나 그렇듯 접어야 하는 때를 알아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잠시 빗발이 주춤해진 지금이 잔뜩 젖은 텐트와 장비를 접어야 하는 기회 같습니다. 만나서 반가웠단다. 얼굴 한번 더 본 것으로 만족하고 돌려보내주겠습니다. 잠시 비가 그쳤을 때 잘 접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했던 힐링을 마무리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